요즘 월화 드라마로 불의 여신 정의를 보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몰입이 되기는커녕 실망만 커져갑니다. 일단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죠. 먼저 대사부터가 이상하군요. 첫 번째, 유정이 선조 앞에서 죄를 아뢰는 장면입니다. 그렇 때문이 아니오니까 하오나 죄는 아비가 아닌 소녀이옵니다. 혹은 죄인은 아비가 아닌 소녀이옵니다. 라고 했어야 맞겠죠. 마마, 말씀하세요. 깨진 그릇을 가져온 것도 다시 붙여 건넨 것도 분명 소녀가 아니옵니까? 이것은 마마, 말씀하세요. 그릇을 깨뜨린 것도 다시 붙여 건넨 것도 분명 소녀가 아니옵니까? 라고 해야 정상적인 대사가 될 것입니다. 그릇을 돌리는 회전대는 사람의 발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졸면서 발로 회전대를 돌리는 것은 더구나 저렇게 규칙적으로 돌리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불의 여인 정의가 갈수록 허술한 점이 점점 더 눈에 띕니다. 광해군에게 충정을 보이려던 이육도가 갑작스럽게 선조 앞에서 파자된 그릇이라고 알리고 나선 것도 너무 허술한 전개였습니다. 하나가 마음에 안 드니 다른 결점들까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건가요?